안녕하세요. 배우 박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나입니다. 나나 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그 박성훈 씨는 새해 계획이 혹시 있으세요? 아, 저는 내년에도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한 번 더 함께하는 게 계획이자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해 전에 여기서 신인상을 제가 감사하게 수상했었는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저희 부모님에 대한 언급을 빼먹었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이 자리에서 아니, 그때 아무튼 괜찮으시다 했는데 정말 하나도 안 괜찮으신 모습을 제가 봐서 근데 제가 올해도 좀 전에 또 너무 감사하게도 단막극상을 수상했는데 또 너무 긴장한 나머지 부모님에 대한 언급을 놓쳐버리는 과오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필사적으로 노력해서 어떻게든 이 자리에 다시 한번 꼭 함께하고 싶습니다. 네. 나나 씨는 새해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늘 비슷한 것 같아요. 좋은 작품을 계속해서 하고 싶고 좋은 연기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서 꼭 좋은 작품 할 거고요. 좋은 연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아, 저희도 작년에 여기서 이제 베스트 커플상을 받았잖아요. 맞아요.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아, 그 진짜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그 요즘 긴장 많이 해요. 저도 긴장 많이 해요. 긴장을 엄청 하는 스타일이어서 죄송합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K-드라마의 인기가 굉장히 대단한데요. 올해도 많은 배우분들이 매력적인 캐릭터로 변신을 했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2021년 새롭게 탄생할 인생 캐릭터의 주인공들이 누구일지 우수상 미니 시리즈 부문 남자 후보부터 함께 보시죠. 아내고사 김명수. 우리 편에 서라. 아내고사 출두요. 달리와 감자탕 김민재. 어두 육미하고 탄산고지 하는구나. 똥 싸고 있네. 내가 싼 똥은 내 손으로 치운다. 쓰레기를 싸다니. 5월의 청춘 이도현. 오케이 우다방서 4시. 답장 없는 편지 쓰는 거 이제 안 할래요. 그 사람 본인 인생만 살게 해주세요. 같이 있고 싶어요. 대박 부동산 정용화. 아파트들아! 일어나봐요. 내가 우리 삼촌한테 무슨 짓을 했길래 죽어야 되는지 알고 싶었다고. 경찰서 진영. 뭐라고 하냐고 이 미친놈아. 책임질게. 내가 이제 안 가. 절대 안 가. 더는 도망 안 가. 경찰서 차태현. 옌병 정말 내 새끼 목줄 쥐고 있는 놈 쫓는 거야 지금. 넌 이제 뒤졌으니까. 2021 미니 시리즈 부문 남자 수상자는요 두 분입니다. 우수상이요? 네, 우수상. 네. 자. 네, 축하드립니다. 김민재 씨, 정용화 씨. 축하드립니다. 김민재 씨는 코믹과 진지함, 로맨스를 녹아낸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주며 대세 배우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혔습니다. 정용화 씨는 대박 부동산에서 능청스러운 퇴마 사기꾼부터 영매까지 새로운 연기로 인생 캐릭터를 얻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용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2022년 첫 상을 받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제목 따라간다고 대박 부동산 때문에 이렇게 또 좋은 상을 받게 돼서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오셨는데 또 제목 따라간다고 저는 오늘 혼자 왔거든요. 그래서 외톨이였습니다. 네, 아무튼 죄송합니다. TV로 보고 있을 나라 누나 그리고 맑음 누나, 공석이 형 덕분에 이렇게 받게 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나라 누나가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진짜 최선을 다해서 촬영을 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감동도 많이 받고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진석 감독님, 그리고 웅이 감독님, 그리고 수진, 영화, 연서 작가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추운데도 진짜 고생 많이 하신 스태프분들 많이 보고 싶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멤버들 고맙고요. 그리고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 감사드리고 제가 그 다음에는 더 큰 상은 제가 못 받을 것 같아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한성우 회장님, 조성아 사장님, 그리고 FNC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매니저,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모두 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라도 깜빡했다면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차가 더 해갈수록 상의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 상을 무게를 이겨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2022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CM블루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정영원 씨. 네, 안녕하세요. 김민재입니다. 이렇게 새해가 밝았는데 또 상을 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달리아 감자탕 찍으면서 정말 행복하고 유쾌하게 찍었는데 이렇게 상까지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선 달리아 감자탕에 이정섭 감독님 항상 자신감을 주시고 믿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달리아 감자탕에서 진무학으로 살게 해주신 우리 손은혜 박서연 작가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너무 이쁘게 찍어주신 우리 정혜근 촬영감독님 김경배 조명감독님 그 외에 우리 달리아 감자탕 스태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랑 6개월 동안 함께 호흡 맞춰준 규영이 누나 그리고 우리 돈돈감자탕 식구들 청송미술관 식구분들 선배님들 동료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릴 분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저희 회사 식구들 송동훈 대표님 항상 힘이 돼주시고 정말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보다 항상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는 우리 한영이 형, 성경이, 소영 씨, 지연 씨, 다혜 씨, 혜미 씨 너무너무 고맙고 오늘 너무 이쁘게 꾸며주신 우리 미나 실장님, 은경 원장님 그다음에 변진 실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부모님, 엄마 생신 축하드립니다. 아들 상 받았어요. 아빠, 형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제가 빼놓은 사람이 이제 있으면 제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제가 사랑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팬분들 달리아 감자탕을 사랑해주신 모든 팬분들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랫동안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